통풍과 관련된 질병인 통풍에 대한 잘못된 상식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 통풍은 오직 노인에게만 발생한다. 통풍은 고령자에게 더 흔히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연령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통풍은 요산결정이 관절에 쌓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고지혈증, 비만, 대사 이상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연령에 관계없이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들은 통풍에 걸릴 수 있습니다. 통풍은 단지 발목이 아프고 붓는 것뿐이다. 통풍은 주로 발목이나 발가락의 관절에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. 통풍은 고농도의 요산결정이 혈액 내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발목 이외에도 손목, 무릎, 팔꿈치 등 다른 관절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통풍은 단지 음식물 섭취와 관련이 있다. 요산결정이 쌓이는 것은 맞지만 통풍은 음식물 섭취만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 일부 음식물은 요산의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으나 통풍은 대개 기존의 요산 대사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합니다. 유전적인 요인, 비만, 알코올 섭취, 스트레스 등도 통풍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잘못된 상식을 인지하고 올바른 정보에 기반하여 통풍과 관련된 질병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진단과 치료는 의료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.